엄마랑 사랑해요. 아빠랑. 봐봐, 아빠도 보여주세요. 응, 엄마랑 가람이요. 아빠랑. 거기는 엄마, 아빠 가람이에요? 네. 아빠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前天我跟小冉哥还有小冉哥的韩国奶奶还有姨婆，我们家附近的公园那边去看樱花。那边现在樱花很漂亮，樱花就是大概一个礼拜到10天就很快就没有了嘛。现在是最漂亮的时间，我们就赶快去看樱花。我们家是京畿道군포，就是首尔那边大概开车40分钟到1个小时的距离，所以基本上首尔那边。 还有我们这边樱花开花的时间是差不多。然后包一个，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주자，알았지？짠，哇，爸爸，哈哈，啊，너무 예뻐。 우리 오늘 뭐 보러 왔어요? 꽃. 꽃. 무슨 꽃?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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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다섯 개나 밀어? 알았어, 밀어줄게 아빠가. 자, 끄고! 아, 너무 빨라. 이게 뭐가 빨라? 가람이, 우리 커피 한잔 사러 갈까, 아빠 거? 가람이도 뭐 먹을래? 우유와 빵이야. 가람이 우유랑 빵 먹을 거야? 알았어, 가자 그러면. 손 들고 차 오는지, 옳지. 손 들고 오른쪽 왼쪽 차 오는지 보고. 가람이 파리바게트다. 여기서 가람이 거 빵 사자. 자, 가람이 내려서 걸어가자. 여기 계단이니까 내려서 걸어가자. 내려오세요. 여기다 주차하고. 여기다 주차하고. 가자. 이거 케이크야. 이거 케이크 우리 지금 이거 너무 커. 베이비 샤크 케이크야? 베이비 샤크. 가람이 생길 때 이거 먹자. 케이크 말고 우리 오늘 빵 사러 가자. 일로 와봐. 여기 맛있는 빵 많아. 아빠. 네. 띵어봐, 이거 초콜릿이야, 초콜릿. 가람이 아직 초콜릿 못 먹잖아. 나중에 좀 더 크면. 이거 초콜릿이 안 돼? 어, 초콜릿이라서 나중에 좀 더 크면 먹자. 가람이, 이거 우유 하나 살까? 이거 무슨 빵이야? 딸기. 딸기 빵? 아, 알았어. 자, 가자, 이제. 계산하러 가자, 가람이. 자, 계산하러 가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람이, 가람이 거 가람이 들어. 가람이 빵이니까 가람이 들어. 가자. 然后我看到新闻，首尔여의도那边的윤중로樱花节，算是韩国一个最漂亮的樱花的地方。那边每年开樱花的时候，很多很多人来看。前年、去年。 疫情的关系，那边樱花开花的时候没有开放，然后今年2022年终于开放了。 네, 그리워했던 봄의 풍경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개방됐고 오늘 하루에만 8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날씨도 좋다 보니 전국의 벚꽃 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이 여기 앉아서 먹자 우리. 자, 내려. 다시 가람이 빵 꺼내고. 아빠 주차하고 올게. 기다려. 여기 지금 사람들 많이 놀러 와서 주차 요금 되게 비싸. 자, 가람이 예쁜 가방. 와.
가람이 가방에 뭐 있어요? 한번 열어봐봐. 뭐 있어? 가람이 가방에 뭐가 있나 보여줄까? 공룡. 공룡. 첫 번째 공룡. 예, 또 공룡. 예, 공룡. 아, 이것도 공룡이야? 이것도. 그것도 공룡이야? 아, 블루베리. 아, 그거는 가람이 뭐야? 두유 해봐.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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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 두유. 맛있어 블루베리? 맛있어 블루베리. 아빠도 하나 줄래? 이거 못 주는 척해. 아빠도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먹고 싶어요. 아빠도 하나 주세요. 못 주는 척해. 왜 아빠도 하나 주세요. 아, 왜 웃기만 해. 아빠도 하나 주세요. 아니 웃지 말고 아빠도 하나 주세요. 아빠도 먹고 싶어. 아빠도 하나 먹고 싶어요. 주세요. 아빠 하나만 줘. 아빠 하나 주세요. 주는 거야? 아 고마워요. 두 개 주세요. 두 개. 아, 이거 갈고 큰 거 줄 거야? 작은 거. 작은 거? 그럼 작은 거 두 개 주세요. 고맙습니다. 所以这个是真的很好的消息，就是虽然在韩国现在确诊很多，这边开放给人家来看樱花，是表示我们快克服这个疫情的意思吧。所以我觉得就是今年真正的春天会来了。 그럼이 불을 다 떨어뜨렸어. 이거 어떡해. 이거 다 떨어뜨렸어. 아 이거 다 떨어뜨렸어. 아빠 몇 개 먹지도 못했는데. 아, 공룡들 먹으러 가래. 공룡. 공룡들 먹어. 블루베리. 공룡들 먹어. 아, 공룡들이라도 먹어야지. 아, 알았어. 밖에서 하지 마. 밖에서 하지 마. 밖에서 하지 마. 알았지? 밖에서 하지 마. 아, 하지 마. 밖에서 하지 마. 집에서만. 알았지? 그러면 밖에서는 이렇게 배 확 까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또 간다.